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1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Not only that, but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reconciliation.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화해를 받았습니다.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화해가 필요합니까?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뭐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됐으며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people, because all sinned. 그러므로 마치 무엇인가처럼이죠. Just as 죄가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키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죽음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 똑같은 방식, 이 방식으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는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의 후손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도입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그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죽음과 죄와 이것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통해, 그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그다음에 의가,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멈췄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en Adam sinned, sin entered the world. Adam's sin brought death, so death spread to everyone, for everyone sinned.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처음으로 범죄를 했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야.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했고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 내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죄를 통해 사망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죽음은 죄송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퍼졌는데 이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저는 언젠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죄는 감옥에 갈 죄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 기준이 높죠. 죄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모두 간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런 사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영원한 존재가 죽게 됐습니다. 죄 때문이죠.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거죠. 우리 죄를 해결해야지만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King James Bible입니다.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그러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련 구절을 여러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하지만 너는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지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네가 그것에서 먹는 날에, 그것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됐죠. 그는 즉시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100년 후에, 500년 후에, 900년 후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969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천사 몇십 년못 미치고 죽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즉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먼저 흘리셨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양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건 뭐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짐승이 죽었어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s and that it was desirable for obtaining wisdom, she took the fruit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이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죠. 여자가 그 나무가 음식에도 좋고 눈에도 기뻐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지혜를 얻을 만하게 바람직하다고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 과실을 먹고 또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부를 남편에게,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죠.
아담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같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침묵했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먹은 것은 아담이 먹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장 19절입니다. By the sweat of your brow, you will eat your bread until you return to the ground, because out of it were you taken.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너의 이마의 땀으로 너는 너의 빵을 먹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로부터 네가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네가 먼지이고 바로 먼지에게 너는 돌아갈지라. 다시 말해서 이게 요약한 거죠.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다시 먼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Dust, 흙입니다. Earth, 흙입니다. 먼지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Dust는 흙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90년, 80년에서 100살까지 평균 산다고 보면, 이생 동안에 어차피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썩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영원한 삶을 결정하죠. 영원히 지옥이 있을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가에 관련이 있죠. 자, 로마서는 조금 지나가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For since death came through a ma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comes also through a man. 이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유자들의 부활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턴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시작이 됐고 부활이 점점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Then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 grown, gives birth to death. 그러므로 욕심, 욕망이 잉태가 된 이후에 그것은 이 욕망은 죄를 낳고 그리고 죄 그것이 완전히 다 성장하면 죽음은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죠. 먹을만 했거든요. 눈에도 좋고. 눈에 좋다는 건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을 만큼 아주 탐스러웠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그 디자이어가 잉태가 되면서 죄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 1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불의한 행동은 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의한 행동 중에 예를 들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가 성장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사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일찍 돌아오시면 더 낫죠. 더 좋죠. 욕심이 일어나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욕심이, 욕망이, 욕구가, 욕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방치해두면 죄를 낳게 되고, 또 죄를 방치해두면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멘.